이번 영상을 보시면 초보자분들 정말 고민 없이 섀도우 팔레트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자가 굉장히 곱고 밀착력이 좋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적절하게 조화가 됐다라는 거. 정말 색 조합을 잘 뽑아냈어요. 진짜 어쩜 이렇게 잘해? 이 브랜드 제품은요 거의 다 산 거예요. 와 진짜 소름 끼쳐. 별로입니다. 추천 안 해요. 야씨 쿨톤 중에서도 굉장히 정석 팔레트로 뽑았다. 우리 몰랑이분들 잘 지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섀도우 팔레트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 초보자분들이나 섀도우 팔레트 추천템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너무 좋았다. 이것도 준비해주세요. 저 언니 영상 보고 샀는데 진짜 잘 썼어요. 라는 이런 댓글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뭔가 또 사명감을 갖고 제가 집에 있는 전부 다 가지고 와서요. 제가 하나씩 비교도 해보고 꼼꼼하게 분석도 해보면서 정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초보자분들이 쓰면 딱 좋을 만한 섀도우 팔레트를 웜톤별, 쿨톤별로 구분해서 제가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또 뷰티 유튜버 겸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도 하면서 정말 섀도우 팔레트 이것저것 백화점, 해외 브랜드, 로드샵 다양하게 써봤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전문가분들 그리고 화장품이 많은 분들과 다르게 초보자분들은 조금 섀도우 팔레트를 고르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베이스부터 그리고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하는 가장 짙은 음영 컬러 한 팔레트 안에 전부 다 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가성비의 조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화려한 글리터 입자보다는 조금 더 베이직 오브 베이직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만한 팔레트의 구성 조건이 맞춰져 있는지. 세 번째로는 가격도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구성도 적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는 꼭 브러쉬가 아니라 손으로 발랐을 때도 블렌딩이나 뭉침이 없는지 얼마나 입자를 고운 걸 잘 썼는지까지도 제가 한번 정말 꼼꼼하게 봤으니까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 초보자분들 정말 고민 없이 섀도우 팔레트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브랜드, 가격대별 그리고 퍼스널 컬러별로 나눠서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가장 처음으로는요. 쿨톤 팔레트 중에서 1만 원대 팔레트를 추천해보려고 합니다. 페리페라의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뮤트로운 우리를 봐 로즈 로우 입니다. 페리페라 하면 많은 분들이 틴트를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섀도우 팔레트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많은 분들이 이 섀도우 팔레트 유명한 건 알지만 이게 은근히 가성비거든요. 안에 89인데요. 19,000원대라서 가격도 정말 합리적이고요. 89 팔레트 안에서 버릴 게 은근히 없어요. 충분히 초보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성에 베이직 오브 베이직 구성도 조건을 맞췄으면서 발림성 또한 정말 괜찮거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컬러가 없다라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제 주변에 있는 쿨톤 분들이 많이 추천해준 팔레트이면서도 이게 왜 좋아라고 물어보니까 은근히 쓸 수 있는 컬러들이 많다라고 해요. 너무 핑크톤에 치우치지도 않았고 너무 애쉬톤에 치우치지도 않았고 땅하게 모브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데일리로 정말 싹 가능. 쿨톤 분들이라면 부담 없이 접근성이 좋은 팔레트로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추천을 하는 팔레트는요, 요거예요. 저도 정말 잘 쓰기도 하고 제가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엄청 많이 보여드리고 막 릴스 쇼츠로도 진짜 엄청 많이 보여드린 팔레트는요, 바로 피에 여름 팔레트인데요. 정가는 조금 높은데 곰홈에서 할인가로 보잖아요. 이게 만 원대까지 내려가거든요. 가성비로 추천을 해요. 제가 조금 더 TMI를 알려드리면 피는 진짜 세심한 게 요 금형 있잖아요. 이거는 한 번도 못 본 금형이거든요. 이거 금형 새로 봤어요. 비싼 금형? 야 칭찬해요. 굉장히 패키지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피 돈 좀 썼다. 라는 요 TMI 하나 알려드리면서 칭찬할 점이 5점 만점에 한 4.5점 주고 싶거든요. 그 이유를 진짜 세세하게 알려드리면 첫 번째 줄이 무펄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무펄
펄 데일리 메이크업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줄 그대로 쓰면 돼요. 두 번째 줄은요, 글리터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글리터 섬세하게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아랫줄은요, 약간의 애쉬 모브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애쉬 컬러도 섬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글리터를 볼 때 이게 건조한 글리터인지 습식 글리터인지 글리터 입자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도 단가가 달라지는데 휘 글리터를 보자마자 느낀 거는요, 얘네들 비싼 글리터 썼어요. 그 백화점에 있는 어반디케이 글리터처럼 습식 글리터 입자 고운 거 썼거든요. 입자가 굉장히 곱고 밀착력이 좋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저 습식 글리터 정말 좋아하는데 일단 휘는 습식이라는 게 일단 합격. 제가 0.5점을 깎은 이유는요, 아, 이 모브톤이 조금 더 진했으면 아이라인을 풀어줄 때 더 좋았겠다. 요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다음은요, 여러분 2만원대 섀도우 팔레트를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짜자잔, 진짜 컬러 장인, 색조 장인 롬앤이 등장을 했어요. 제가 롬앤 섀도우 팔레트가 진짜 많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제가 잘 쓰는 팔레트 위주로 추천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가지고 베스트 투톱을 가지고 왔는데요. 웜톤 중에서 추천을 하고 싶은 거는 마호가니 가든이라는 팔레트예요. 롬앤은 팔레트가 정말 다양하게 출시를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웜톤 팔레트로 추천을 하는 게 마호가니 가든인데 이게 왜 좋냐고 물어보신다면 마호가니 가든이 무펄, 베이직한 컬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웜톤 분들 그리고 베이직 오브 베이직 컬러를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손쉽게 사용하기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펄만 있으면 조금 아쉽잖아요. 초보자분들도 글리터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또 칭찬할 점이 위에 글리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글리터도 정말 고운 입자, 입자가 굵은 것들 조금은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쓰기에 딱 괜찮고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이직부터 블렌딩 그리고 음영을 풀어줄 수 있는 컬러부터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용도까지 진짜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라면 이거 진짜 써보시면 아주 만족도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죠, 요거는 롬앤덴 베러 팔레트의 드리미 라일락 가든이라는 팔레트로 완전 홀릭돼가지고 이야 씨 롬앤 무슨 일이야, 너무 잘하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몰랑이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데요. 한동안 정말 글리터가 강세였고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화장품 브랜드에서 무펄 느낌으로 많이 뽑는 것 같더라고요. 쿨톤 팔레트를 뽑아낼 때 몇 가지 보는 게 있거든요. 너무 핑크로 빠지거나 퍼플로 빠지거나 모브톤으로 빠지면 저는 약간 마이너스 주고 가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롬앤 팔레트는 너무 핑크, 퍼플, 모브로 빠지지 않고 이게 아주 적절하게 조화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칭찬합니다, 롬앤. 정말 색 조합을 잘 뽑아냈어요. 하이라이트 컬러부터 가장 짙은 음영 컬러까지 적당하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 버릴 것 하나 없이 잘 뽑아냈어요. 아, 진짜 어쩜 이렇게 잘해? 아, 진짜 롬앤. 저 보면 저 쿨톤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써보고 싶을 정도로 진짜 잘 뽑아냈어요. 우리 몰랑이분들 드디어 3만원대 섀도우 팔레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구매 내역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내돈내산 한 것들은요, 구매를 하면 그 구매 캡처 내역을 항상 엑셀표로 싹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구매 내역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이 브랜드 제품은요 거의 다 산 거예요. 와 진짜 소름 끼쳐. 바로 웨이크 메이크인데요. 이 웨이크 메이크 제품들은 거의 1호부터 최근 출시된 애들까지 제가 내 돈 주고 다 샀는데 와, 이 제품들 중에서 제가 딱 추천을 할 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최근에 출시된 애프리코 블러링은 솔직하게 말하면 별로입니다. 추천 안 해요. 그리고 그나마 추천할 애는요, 쿨톤 중에서 생기 블러링 있는데 요거는 최근에 좀 구하기 어렵다라는 피셜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제가 수많은 올영 추천템, 섀도우 팔레트 추천템, 가성비템, 뭔가 인생템을 꼽을 때 영상에서 정말 최다 등장한 섀도우 팔레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웨이크메이크의 데일리 블러링이더라고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제가 영상에서 영업을 했어요. 제가 그 영상에서 막 노출한 제품들도 정리를 해놓는데요. 정리하다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얘를 제가 영상에서 영업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애정하는데 왜 내가 이 제품을 이렇게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격 대비 정말 구성이 좋아요. 아 진짜 이렇게 구성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 팔레트 하나로 솔직히 메이크업이 정말 다 가능해요. 글리터가 애매하게 하나 있다라는 거 빼고는 진짜 웬만한
필요한 메이크업이 다 가능하거든요. 이유를 하나씩 찬찬히 뜯어볼까요? 하이라이트 컬러 있죠? 브로우 컬러 있죠? 베이스 컬러 있죠? 애교살 컬러 있죠? 아이라인 컬러 있죠? 쉐이딩 컬러 있죠? 다 있어요. 근데 가격도 괜찮고 구성도 괜찮고 진짜 쉽게 구할 수 있는 올영템이잖아요. 2만원 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만원대 제품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저는 웨이크 메이크요. 저는 초보자템으로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웨이크 메이크요. 어쩔 수가 없나봐요. 외매는 약간 이제 내 새끼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다가 느낀 게 아 진짜 이만한 애가 없다. 쿨톤 중에서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요거 생기 블러링도 진짜 괜찮거든요. 생기 블러링도 한번 써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섀도우 팔레트 고르면서 진짜 아픈 손가락 몇 개 많이 덜어냈는데 요거는 또 포기를 못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데이지크 제품인데요. 제가 내돈내산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엑셀필 정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데이지크도 다 샀어요. 데이지크에 제 즙은 한 두 스푼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웜톤 픽 하나, 쿨톤 픽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데이지크의 슈가 브라우니는 웜톤 팔레트로 추천을 하는데요. 이 팔레트는 제가 구매 내역을 살펴보니까 최소 두 개 이상 샀더라고요. 진짜 웜톤 팔레트 중에서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초보자분들 중에서 조금 중급자로 올라가시는 분들, 나는 초보자인데 메이크업 좀 욕심이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팔레트 한번 사용해 보시면 다양하게 메이크업하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베이직으로 쓸 수 있는 아이보리, 브라운, 음영, 가장 짙은 아이라인 풀어줄 수 있는 딥브라운까지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 코랄 컬러가 하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은 코랄 메이크업 그리고 뭐 복숭아 메이크업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리터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글리터 메이크업도 가능해요. 그래서 완전 초보자분들보다는 초보자분들에서 약간 중급자분들까지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팔레트라는 거 알려드리고 글리터가 좀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양한 메이크업을 연출하기 굉장히 좋은 팔레트입니다. 쿨톤 팔레트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된 건데 쿨 블렌딩이에요. 요거는 보자마자 야씨 쿨톤 중에서도 굉장히 정석 팔레트로 뽑았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브 컬러 적당하게 뽑아냈기 때문에 딱 쿨톤 분들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에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다 무펄이라서 아쉬울 수도 있는데 진짜 정석으로 잘 뽑아냈기 때문에 요 점은 칭찬을 하고요. 제가 손가락으로도 발라보고 블렌딩도 해보고 가루 날림도 테스트 해봤는데 정말 부드럽고 가볍고 밀착력이 좋기 때문에 텁텁하지 않게 발린다는 점에서 진짜 합격 점수 높게 주고 칭찬하고 싶어요.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거 원 블렌딩도 너무 예쁘고요. 쿨 블렌딩은 진짜 기깔나게 예쁘거든요. 내가 왜 쿨톤이 아닌지 약간 아쉬울 정도니까요. 쿨톤 분들이라면 이거 욕심내서 하나쯤 구매해보셔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여기까지 진짜 써보고 인정하고 내돈내산하는 제품들로만 추천을 해봤는데요. 와 우리 몰랑이분들 이제 초보자 팔레트 고민 없이 이 영상 하나로 끝장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